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서 근무 중인 이현우라고 합니다. 위험물 업무에 관련한 유사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자격증인 위험물 기능장이 향후 남아있는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고 싶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와 실기 합격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저의 합격 비결은 균형 있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일에는 무조건 2시간, 주말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였고, 또 이런 귀한 시간을 오롯이 제 자신에게 쓸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저의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기엔 기초화학이나 화학식이 저에게는 큰 벽이라고 생각이 돼서 엄두도 낼수 없었습니다. 또 학원은 제가 거주하는 주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아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 이 배우락의 커리큘럼을 알게 되어 바로 등록하고 수강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팁 같은 것은 없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복습과 예습을 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74회 위험물 필기 실기 시험 중 위험물의 분류와 각 유별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파트는 시험 출제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며,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학습해 주세요. 인강 교수님들께서도 최대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인강 수업만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배웠던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해 주시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험 전날과 당일에는 관연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읽어보고 그중 틀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필기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일에는 2시간, 휴일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인강 시청 후 배웠던 내용들은 무조건 손으로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만 읽고 끝내면 기억에 잘 남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필기했던 내용들을 처음엔 보고 읽어보며, 후에는 최대한 노트에 보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설명하듯 공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주려면 나부터 그 정보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죠. 이처럼 교육자의 입장에서 시청했던 내용들을 공부하면 확실히 암기하는 데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처음 6개월 정도 정말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꾸준함이 말은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경험해 보고, 저도 시험 공부 중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저에게 묵묵히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가족들의 마음과 합격 후에 내가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을 상상해 보면서 하루하루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나 지인분들이 본인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가며 갖게 될 빛나는 노력의 산물을 반드시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